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려했던 메르스 3차 감염자가 또 발생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병원 안에서 감염된 환자로 이른바 사회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하루 사이에 600명 가까이 늘어나서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권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30번째 환자는 첫 환자와 접촉 없이 1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3차 감염자입니다. 어제 첫 3차 감염자로 발표된 2명과 전파자가 같습니다. 하지만 2명과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됐습니다. 16번 환자 추적하면서 이렇게 발견이 추가로 된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아마 검사 결과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한 건이 더 나온 거죠. 격리 대상은 하루 사이에 573명이 늘어나 1,364명이 됐습니다. 자가 격리가 1,261명, 의료기관 격리가 103명입니다. 복지부는 격리되는 동안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달치 긴급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10만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환자 30명이 거쳐간 병원은 모두 1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번째 3차 감염자가 입원했던 병동은 전체가 격리돼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전용 병원을 지정해 메르스 환자만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